네, 오늘 최종 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기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전에 와, 또 T1과 오늘 또 멋진 경기 앞서서 한번 뭐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역전 나오면서 한화생명의 이번 시즌 기세, 아,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빅매치가 T1과 한화생명 전이었었는데 예. 한화생명이 2대0으로 T1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2세트는 또 말씀하신 대로 역전승을 해내면서 그리고 또 선수들이 슈퍼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지금 커뮤니티가 이미 또 뜨겁게 달아올랐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펼쳐지게 될 경기가 농심과 강동프리스의 경기인데 이 두 팀 빨리 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농심이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건 맞지만 농심도 지난 경기 패배를 했고 오늘 경기 또 패배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하고 광동프리스는 체급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끝마무리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 네. 라는 건데 오늘과 아쉬움을 덜어내면서 지금 7위에 랭크된 광동이죠. 그리고 5위에 랭크된 이 농심을 끌어내리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소위 뭐 서부에 올라갈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이 좀 될 텐데 맞습니다. 자, 전체적인 경기력은 좀 괜찮아서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리된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 상황인데요. 자, 지금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또 5승까지 와. 올라가면서 1, 2위 턱 밑까지 쫓아가는 상황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 KT 개섰거라 이러면서 이제 한화생명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심이 현재 5위, 광동프리스는 2승 4패로 7위.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득실을 보면 차이가 나요. 맞아요. 득실 관리가 좀 아쉬운 게 네. 아무래도 뭐 2패를 더 했기 때문인데 네. 자, 농심은 오늘 경기를 잡게 되면 4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T1이 오늘 경기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농심이 4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T1은 더 비상이 되겠고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오늘 업체들 덮친격으로 순위까지 뭐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에서는 T1 입장에서도 저 비상사태에 저 빠졌다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동도 경기력이 좀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슬슬 올라가야죠. 경기력이 그렇죠. 괜찮았는데 우리가 코스트리밍 때 만난 건 오늘 괴물이었던 한화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동프리스도 오늘 좀 괜찮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다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농심은 무패이던 승이 없던 젠지에게 1승을 내주면서 좀 안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농심 레드포스도 좀 심기일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팀 모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뭐 남의 사정,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본인들의 승수를 챙기면서 사위권 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선수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경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전 1대2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축 처진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역시나 지난 경기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었던 건 지우 선수의 캐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사태 외길 인생을 살았었던 미아의 예. 선수도 그 사태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밴을 당하거나 저격을 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른 챔피언 잡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팀적인 호흡도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 매치 좀 자신이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광동 프릭스. 네. 자, 오늘부터 화끈하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현재 2승 4패라서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광동 프릭스 일단 코스트리밍 경기, 방송 경기 승리한 세트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체력이 그렇죠.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 싸움으로 가면 약간 헤매는 듯한 모습도 있고 끝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쐐기를 딱 받고 그 이후에 망치질을 막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자기 손에 망치질을 내치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서 네,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뱀핑 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심은 뭐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준수합니다. 아무래도 순위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광동프리스는 여기서 조금만 더 도약을 하면 확실히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은 그런 포텐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광동프리스의 체급 자체가 그렇게 네.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운영 단계에 들어가거나 뭔가 조금 상황이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뭔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좀 고쳐왔길 기대하겠고 네. 그리고 게임 평균 타임이 좀 낮네요. 광동 프릭스가 지는 경기는 좀 빨리 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주 끈덕진 팀이다. 자, 이것이 시간상 지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승패는 3승 3패, 2승 4패 팀 간의 대결이지만 저는 경기력 차이는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농심이 지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전 패배를 해서 좀 페이스가 처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동 프릭스가 뭘 준비를 했을지가 주요 관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광동 프리스도 최근 경기에서 특히나 두 번 세트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좀 상대팀의 로머 선수였었죠. 호대게 좀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자 오늘 경기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면서 본인들의 경기력, 광동 프리스의 색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노심 같은 경우에는 바텀 쪽에 밴을 좀 신경 쓰고 있네요. 그렇네요. 자 우리 아칼리까지 밴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은 그냥 3밴다 그냥 바텀에다가 자 여기 소모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광동 프릭스의 아 다시 한번 앨리스 확실히 좀 까다롭다. 아예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농심 레드포스가 지는 과정에서 상체 경기력이 조금 아쉬운 경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운다의 정글픽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와 당당하기 전에 빨리 가져가자. 농심 크산테죠. 내 이름은 미하일 크산테. 그렇죠. 아 그만큼 제 앞경기 보면서 작됐을 거예요. 어? 뭐야 저 크산테 이러면서 본인도 한번 더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나도 그렇죠.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선픽 주세요 코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주아니 무난하게 든든한 세주아니를 픽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광동 프리스의 두 번째 픽 준비 중인데요. 커리지의 모스트 챔피언이 50이긴 한데 지금 경기 특실이 안 좋다 보니까 1승 4패로 좀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세주아니는 한판 플레이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또 다시 한번 꺼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크산트 나왔으니까 뭐 나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랜서의 나르 승률이 4승 0패입니다. 100%예요 지금 팀 특실 2승 4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꺼내들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양 팀이 패배가 어느 정도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그런 챔피언들을 좀 가져가는데 신경 쓰고 있어요. 나르도 그렇고 오공도 사운다 선수가 5승 1패입니다. 예, 밴픽 구도가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그 상태가 선픽으로 나온 것도 아무리 미하일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좀 흥미롭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세주안이 제외하면 지금 선수들의 모스트 1 챔피언을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잘하는 걸. 논에도 클리버스 네. 3승 1패고요. 모스트 오늘 멋진 활약을 많이 보여줬었던 픽 중 하나인 라이즈가 외면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네요. 밴도 픽도 안 돼요. 네. 네. 지금 밴픽 보시는 분들 재밌을 것 같아요. 앞경기랑 또 사뭇 다른 느낌이고 저 오늘도 사일러스도 인기가 많진 않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출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걸 하자라는 생각도 확실하게 이제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농심하면 항상 떠오르는 지우의 제리. 제리 룰루 쪽을 룰루로 좀 견제하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만큼 또 사운다기의 5공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5승 1패 팀의 대부분의 승리에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운다의 5공 자 이것이 살아남았으면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사일러스도 역시나 또 2승 0패 자 그만큼 잘하는 거 위주로 해서 현재까지는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자 이어서 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마지막 팬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텀 쪽을 집중 공략을 하면서 현재 4개의 픽 모두 다 바텀 쪽을 겨냥해주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 직스맨 좀 날카로운 것 같네요. 저는 뭐 진이나 직스 같은 팀을 받쳐줄 수 있는 챔피언이 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밴픽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스를 밴을 했습니다. 직스 밴의 이유가 일단 광동 프릭스의 상체가 AD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직스 쪽도 좀 더 신경 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나미가 자 픽이 됐습니다. 광동 프릭스 누나미를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미라 일라. 나오나요? 그리고 사미라 아무무까지 역시 닐라 네 어찌고 또 닐라 좀 오랜만에 나오죠. 그쵸, 맞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자 여기서 닐라에 이어서 닐라 아무모 닐라 뭐 예, 그쪽 서포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여차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네. 자 이런 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그렇죠, 거 못 들어가는 거네요. 노틸 자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좀 재밌을 것 같네요. 화끈한데요. 픽부터가 화끈해요. 돌격 이렇게 외치면서 다 밀고 들어가죠. 그렇죠. 얘들아 가자 이러면서 네. 좀 신나게 뛰어들 것 같습니다. 야
자, 이러면 저 광동 프리스는 뭐 받아칠 수 있을만한 행일이 있긴 하고요. 자, 어떤 구도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일단 농심이 상체도 먼저 픽을 해주고 바텀에서도 닐라 노틸러스를 가져오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뱀픽을 블루사이드에서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핵심이 아무래도 닐라겠죠. 닐라 쪽인 것 같은데 닐라가 팀게임에서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일단 바텀에서 안정성이 많이 없기도 하고 뭔가 무난하거나 말렸을 때 탑 원딜에 비해서 존재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닐라 노틸러스가 교전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바텀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그림을 노심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네요. 닐라가 화끈하게 들어가서 네. 상대방을 말 그대로 휘몰아치는 상황이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이게 쉬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닐라는 좀 잘 안 풀리면 안 좋은 표현으로 유사 원딜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원딜에 네. 분류되는 챔피언인 건 맞는데 경기가 좀 길어졌을 때 원딜 역할을 하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은 픽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체 3인방과 손잡고 같이 들어가서 한타를 진짜 여러 번 대승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농심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광동 프리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 밸런스가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P 데미지가 살짝 부족한 조합이 아닌가 싶지만 세주아니와 나미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네. 나름의 익숙한 맛을 보여주고 있는 팀과 그리고 새로운 뭔가 돌진 메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화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궤도의 맞부딪힘이 이번 경기에서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 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바라는 바대로 될지 광동 프리스는 더 이상의 패배를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형이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일러스와 요네의 미드 대전도 아, 또 닐라의,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닐라의 스펠이 재밌죠. 뭐 정화. 사실 저게 유체화? 옛날에는 트롤 스펠이었는데 최근에 솔로 랭크에서는 저렇게 원딜들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 또 최고의 또 전문가 네. 또 원딜 프로게이머 출신이니까 네. 옛날에는 진짜 저거 들고 게임 안 하는 친구들 보면 약간 화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원딜 이제 유체화의 밸류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그만큼 전멸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전으로 좀 메꿔야겠죠, 농심은.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자, 그런 것들 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장점으로 오히려 승화시킬지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오공이나 노틸러스가 기술적인 이니시를 통해서 닐라와 사일러스가 미쳐 날뛸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리알 선수가 그 상태를 자신감 있게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라 좀 반가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또 이렇게 또 색다른 픽이 또 새로운 패치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다채로운 픽을 보는 맛은 확실하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숨어서 여차하면 자, 여기서 1레벨 HH 자, 들어갑니다! 자, 딜교환에서 이득을 챙겨주는 모습! 약 반피 정도 자, 만들어주는 자, 모습이네요. 이게 닐라가 나왔을 때 원딜 유저들 입장에서 사미라와 비교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미라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긴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W로 투사체 스킬을 막을 수도 있고 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한타 때 궁극기 밸류가 저는 사미라가 상대를 마무리 짓기에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동의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동의 중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왜 닐라를 쓰냐고 저를 다시 한번 선 2렙 찍고 일단 이렇게 라인전에서 선 2레벨 일단 빨리 찍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한타에서 궁극기를 CC기로 잘 넣었을 때 그 파괴력이 꽤 좋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미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동의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반응 볼까요? 많은 분들 동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이게, 몸을 던지는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게임 난이도가 생각보다 닐라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데 네. 한때 SK 쪽에서 닐라 플러스 유미, 뭐 닐라 플러스 유틸포 이런 조합을 연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노. 네. 그런데 네. 자, 그 아무래도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귀신같이 아무도 안 썼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픽인 건 맞지만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원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아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뭐 레벨링이 딱 빠르고 경험치를 같이 이제 먹었을 때 또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 4렙 타이밍에 킬각을 잡는 플레이를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집에 보낸다 뭐 이러면 거기서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간다라는 얘기를 코칭 스텝이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잘 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색다른 도전을 하는 것은 좀 멋진 일인데요. 자 이것이 본인들 연습대로 성과로 네.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닐라의 스킬 구성을 보면 이 챔피언은 그냥 원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원딜이라고 보기가 좀 예, 좀 위안함이 듭니다. 실제로 이 라이언 홈페이지에도 전사로 분류가 되어 있죠. 네. 자, 사실 그, 예, 그런 부분에서 등장하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닐라가 잘 풀릴 때의 모습을 보면은 생각보다 초반 레벨링을 빠르게 하고 라인을 계속 밀어넣는 장면이 나오면 닐라가 라인전이 좀 잘 풀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광동 프릭스의 바텀도 라인 유지를 어느 정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딜교환 아주 세게 잘해주고 있는 커리지예요. 그래서 바텀 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잘 견뎌내면서 할 거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광동 프릭스 딱 이 타이밍쯤부터 네. 킬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닐라가 포함된 바텀 듀오 쪽에서 4레벨을 먼저 찍었어요. 자 그렇다면 타이밍이 예.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도 찍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체력도 네. 걱정 없이 네, 자 견뎌내고 있고요. 광동 프릭스 저만까지 줄었어요. 자 이러면 세게 갑니다. 너희는 전혀 없잖아. 킬각? 나왔는데요? 나왔는데요? 4레벨에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야 이게 귀신처럼 나오네요.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얘기였군요. 이걸 준비했다. 아 4레벨에서 하면 대체로 이긴다? 그렇죠. 이게 안딜 선수도 제 생각에 닐라, 노틸러스 이런 조합을 좀 오랜만에 만나보고 그렇죠. 노틸러스의 평타를 약간 네. 대놓고 좀 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그거는 끌어주고 그리고 그렇죠. 급류로 날아가면서 급류가 그리고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단 네. 해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기분 좋게 바텀 라인에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 타를 바라보고 있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일단 네. 초반에 괜찮게 풀렸네요. 네. 근데 저는 저런 플레이를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더 굴려야 된다. 네. 자기가 줄 수 없다. 루시안 대비 원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닐라는 분명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그냥 원딜 역할 필요 없이 다 같이 들어가자 그런 조합을 구성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광동 프릭스가 받아칠 수 없게 한 번에 싹 힙쓰는 한타를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화끈하게 들어가서 이 환희와 함께 적들을 자 끌어들이면서 또 캐리가 또 나올지 이거 알고 있는 광동 프리스이기 때문에 잘 받아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참 닐라가 나왔을 때 많이 플레이해 보면서 아 이 챔피언 할 바에는 3이라를 하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왜 이렇게 불신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딜 넣는 그런 약간 원딜로서 딜을 넣자 하면은 네. 딜 넣는 그런 모습이 K라고 또 비슷하거든요. 아 그런 모습에서는 이럴 거면 탑에서 K 쓰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로 단점이 확실히 좀 많이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건데 오죽하면 제가 닐라 보고 3이라고 했겠어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맞아요 좀 그래요. 네, 좀 좋지도 않고 또 네, 뭔가 흐릿한 그러니까 원딜러 같지 않은 원딜? 이런 느낌이 오히려 그래서 오늘 그 장점 보여주면 네. 상대방이 좀 놀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농심 선수들이 분명히 연습 과정 때 좋은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꺼내든 것 같고 실제로 4렙 타이밍에 귀신같이 그렇죠. 솔킬을 냈잖아요. 그리고 노틸이 발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정글러가 이렇게 드래곤도 편하게 먹었잖아요. 다 했어요. 네. CS 차이드 벌렸고 그렇죠. 어시드 먹었고 최악은 전부 취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닐라가 주인공인 조합이 아니었다고 얘기해도 반박 불가인 그런 경기 양상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네. 본인의 몸을 던지는 이런 챔피언들 항상 볼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예, 뭐, 무슨 얘기죠? 닐라가 꼭 증명했으면 좋겠다. 벌써 그렇죠. 농심 꼭 증명하자. 네. 네. 네 아, 닐라가 이게, 진짜 제대로 캐리할 수 제가 볼 때 모든 채팅창이 비슷해요. 닐라가 해야 하는 게임이긴 하다고. 그 전체적인 제가 3개 띄워놨어요 채팅창. 분위기 네. 다 비슷합니다 지금. 자 닐라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담감 이겨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과연 끝까지 할지. 일단 드래곤은 네 농심이 잘 가져갔는데 광동 프리스가 전령을
자 여기서 사일러스가 나를 이렇게 뺏고 한번 싸워보나요? 전멸까지 썼는데 다 빠졌어요. 이러면 허브해졌죠. 그렇죠? 네. 아주 편안하게 뒤로 잘 빠져줬습니다. 광동프릭스는 별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빠졌습니다. 네. 네, 이러면 기분 좋게 전령을 챙겨주면서 앞서 1대스 이걸로서 복구한다 이런 기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광동프릭스가 전령 치는 턴을 반턴 정도 빠르게 잡아서 좋은 타이밍에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우. 자, 지금 이 상황 끝까지 본인들이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튀니까 여기서 보여지면 더 시청자분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자, 측면 커리지. 자, HH. 자, 뒤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노틸러스를 포커싱 했어요. 그렇죠. 좀 세게 하겠다. 끝까지 오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자! 클리버 커리지! 여기서 커리지! 이거 얼렸거든요! 얼렸거든요! 나 그냥 나이커버스! 그래, 난이랑 등장했어! 난이가 이게 바로 광동프렉스! 모두 등장했습니다. 농심 비상! 예, 말 그대로 벌써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정글 미드 싸움에서 대패한 거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오공은 전장이 없었습니다만 노틸이 와서 죽은 것도 좀 컸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틸러스 HH 선수 입장에서도 견적을 약간 상대 세자니 요네를 좀 무시한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앞으로 걸어가다가 여기서 빠지는데 스킬을 다 막고 전멸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주한이 요네 조합이 연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접 시너지가 나면서 그렇죠. 근접 시너지 이용을 해서 막 멈춰놓고 띄워놓고 때리면서 결국 킬을 잡아냈고 여기서 킬까지 뒤에 와서 와 네. 아니에 살렸어요. 킬. 그렇죠. 살렸죠 말 그대로. 네. 죽을 걸 살린 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봐도 세주한이와 요네가 스킬을 진짜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세주아니가 나왔을 때 미드 요네와의 그런 연계 시너지가 물론 좋긴 하지만 잘 나오는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또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닐라가 등장하게 됐지만 닐라가 주인공인 게임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챔피언들 캐리력도 꽤 뛰어난 조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칼릭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장면이 나와야 농심 입장에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예. 사일러스가 상대의 궁극기를 가져와서 유틸성 있게 활용하는 장면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궁극기가 상대가 점유율이 좋은 궁극기가 꽤 많습니다. 궁극기 맛집이에요. 그런데 데스로 출발합니다. 사일러스가 힘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CS 차이도 좀 나고 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요네 영향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자, 주도권을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성장 차이 때문에 자, 클리버 선수가 뭐 전령이라든가 용적 오브젝트 큰 힘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드에서의 대치 커리즈 측면에 다시 한번 여차하면 노릴 각 보고 있습니다. 자, 바위게 챙겨주나요? 자, 탑 쪽 동선 보여주고 있는 자, 커리즈고요. 탑은 아직까지는 뭐 큰 사고 없습니다. 서로 CS 먹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반반 네. 가면 뭐 다른 입장에서도 별다른 불만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할 거 이러면 적당하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바텀에서 아까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뭐 슬로킬 내고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스노우볼로 이어지고 있진 않고 미드 차이가 가장 크게 눈에 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광동프릭스가 확실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 광동프릭스 초반에 한 대 좀 얻어맞았습니다만 이후에 운영에서 깔끔해요. 미드에서 받아치기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닐라가 보통 철각궁 선택을 많이 하는데 아이템을 BF를 올리길래 피바라기를 가나 했는데 피바라기를 1포로 갔네요. 자 다시 또 쉴드 최대한 좀 올려주면서 큰 한타를 뭐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닐라? 결국 본인의 주인공이 돼야 하는 판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일러스가 좀 말렸기 때문에 UT를 본인이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피바라기가 흡혈량은 조금 줄었는데 쉴드량이 자 여기서 오. 자 거리 두면서 자 안디 그리고 4명 불까지 사일러스가 지금 없어요. 사일러스 듣는데 헤이 2명 에어본 이러면 그리고 이게 무시하는 일인데요. 아 프리드 CC 연계가 지금 뭐 거의 와. 완벽하게 들어갔는데요. 이러면 넘어져야죠. 광동프렉스 야 이거 뭐 체급은 괜찮다. 농심은 마무리가 아쉽다 이랬었는데 그 진짜네요. 농심 초비사! 아 또 다시 한번
협곡에 초비상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커리지가 노틸러스의 닷줄을 피한 다음에 여기니 여기서 여기 보시죠. 네. 드래곤을 먹긴 먹었는데 먹고 이미 파프들었고요. 헤이즈 대박이었고 이것도 여기 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순간적으로 사일러스가 전장에 없는 것도 잘 노렸죠. 맞습니다. 오자마자 도망갔어요. 도시 없었어요. 사일러스가 네. 쓰면서 와서 화력 지원 충분히 해줬고 요네 활약도 굉장히 멋졌습니다. 요네 203. 그래서 203. 세수아니 203. 칼릭스 지금 방금 요즘 또 잡혔죠?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근접 챔피언들이 쓸리는 한타에서 닐라도 보통 같이 쓸립니다.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11레벨 뒤로 피해주고 들어가면서 자, 클리버의 화려한 무빙! 이거는 네. 글쎄요, 너무 팩이 넘치지 않았나요, 칼릭스? 그러게요. 네. 이게 좀 안 풀리다 보니까 뭔가 좀 변수를 만들어보기 위한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골드 보시면 2000 골드 넘게 차이나요. 네, 14분 2000 차이는 좀 심각하네요. 자, 계속되는 비상사태입니다. 자, 농심. 그래서 농심의 조합이 조금 말렸을 때 뭔가 보험이 있냐? 아니거든요? 네. 닐라가 보험픽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교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붙이죠. 그렇죠, 몰아태야 된다. 예. 머리를 들이 받아야 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자. 돌진 조합이거든요. 자, 크게 들어옵니다. 아, 지금 딜라 올랐어요. 아, 딜라 탔지? 딜라 지우. 아니, 킬이 연기가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자, 딜라 탔지?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살아요. 더 살아요. 더 살아요. 여기. 와, 기가 아니 근데 근데 오히려 기가 막히게 싸우게 되나요? 이게 되네요? 아니, 이게 이렇게 돼요? 너 일로 와. 아니, 와! 미아의 큰 상태! 미아의 큰 상태가 다시 한 번! 내가 죽긴 죽을 이동은 살아요 이거! 와, 와 이거! 이게 왜 살아요? 그 사... 농심 그 상태! 야 역시 농크! 미아의 그 상태! 와, 야. 이걸 성공시켰네요 농심. 이게 가서 이게 되고 이걸 빠지네요? 아니 일단 그 상태가 예. 시간을 엄청 잘 끈다라는 생각이 한 0.25초 정도 들긴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그래도 끝까지 싸우면 광동프리스가 찍어 누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단 네, 닐라가 네. 여기서 광동프리스가 닐라를 먼저 무는 그림이 나왔는데 닐라가 안 터지더라고요. 오래 버텼어요. 네. 이거 보세요. 버티고 심지어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환기를 통해서 또 네. 요네는 위쪽에서 네. 오군과 사일러스에게 마크 당했고 역으로 CC를 또 뒤집어 썼죠. 그렇죠. 오히려 요네는 그래도 루시안 프리하고 딜 끝까지 하면 잡지 않나? 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이건 와. 잡고 심지어는 와. 살아서 이것도 살아서 가버립니다. 농심.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머리, 생각을 했는데 예. 대단한 저력입니다. 네. 머리 드릴 받고 상대에게 데미지 크게 줬습니다. 현상금 다 줬어요. 아 그렇군요. 현상금 있는 네. 저 챔피언이 잡혔군요. 특히 요네. 아니 요네. 이러면 지우가 먹었습니다 그 킬. 그렇죠. 그래도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물론 방금 교전에서 이득을 본 것도 맞지만 이런 플레이가 저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머리 들이받으면서 네. 교전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가 그래요 지금. 아, 부딪히면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아, 일단 부딪히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네. 녹음기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딪히면 그러니까 농심 조합이 계속 들이받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막 박치기를 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누가 더 아픈가? 네. 우리가 둘 아파 이러면 참고 싸우는 그런 조합, 인내하는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네를 한번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키고 있고 용을 또 두 마리를 챙기고 있었던 농심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광동 프릭스 조합의 핵심이 무난이라기보다 조금 더 지속되길 가능하고 변수가 있는 요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 한테서 요네를 확실하게 마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력이 재밌습니다. 이러면 타워도 깨지는 거고요. 파괴되었습니다. 골드도 다 들어왔죠. 예. 분위기 심상치 않네요. 제 페이스를 찾았는데요? 일어났습니다. 네. 강동 입장에서 조금 달가운 상황이 아닌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루나미도 미드에서 주도권이 밀리고 있는 게 닐라가 W 스킬 활용하면서 루시안의 그 앞대시 평타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루시안이 압박 주기에 조금 애매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아군과 이렇게 닿으면 아군도 순간적으로 또 평타 무력화 시킬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유틸성이 있는 챔피언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릴라 그래서 자 승부 보죠. 네, 일단 자 여기서 타고 자 안 돼요. 쉽게 주면 안 되니까 자 세일이 그렇게 위력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노틸러스는 잡은 것 같고요. 일단 나름 대박. 나름 예 뭐야 그냥 릴라 대박. 아니 이거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죠. 많이
그렇죠? 자 이러면 그런데 그 상태가 남지 여기서 허리띠요 크라티 이거 죽겠죠? 오, 그 상태 아니 이 상태 진짜 아니 불멸자 저거 즐기는 거예요 저 스리를? 와 그리고 결국 결국 예 결국 이득 받죠 3명이 되고 어? 자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급변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한타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일러스의 나를 궁도 잘 들어갔었고 그리고 미하일 선수가 어그로도 굉장히 잘 끌어준 걸로 봤고 그리고 닐라의 환희가 생각보다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환희는 여기 축격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들어가서 땡겨주고 세 명 축격파 오리하는 느낌도 확실히 났었고 여기서 1대3 드리블 맞다가 살고 허리 잡고요 대단했죠 이야 미하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지우 선수의 아이템 선택이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티바라기 저 보호막으로 어느 정도 앞에서 버티기도 하고 그리고 판금장화를 사면서 좀 더 탱키함을 더했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면에서는 3일에보다 좋은가요?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네. 아직은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지우 선수의 네. 닐라 나오면 지금 이해도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준비한 픽이에요 네. 네. 다른 타이밍에 솔킬각을 보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 잘 버티고 잘 네. 빠지네요 그리고 지금 이 코어도 막 철갑궁이나 그런 정상적인 원딜 아이템 트리 가는 것 같진 않죠 그렇네요 죽음의 무도를 가나 약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뭐 상대방이 대체로 좀 AD들이 좀 많아서인가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진짜 원딜이라기보다 약간 탱키함을 섞은 부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닐라가 원딜류로 분류되긴 하지만 원딜 같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지우 선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다름이 네. 오히려 좋은 거다 그렇죠 자 닐라의 특장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명을 챙겼다는 거 의미가 좀 크죠 자 레벨링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벌써 13레벨의 닐라 2레벨 차이에요 자 불 선수도 데스가 없는데 레벨 차이가 좀 큰 것은 좀 그렇죠. 아쉬울 수 있겠죠 닐라의 패시브 활용이 된 거죠 경험치 차이를 내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평타 무시하면서 예. 그때 뭐 맞아도 괜찮네요 기분이 나빠요 저런 거 당하면 무엇보다 네. 기분이 네. 나쁜 게 그렇죠. 가장 크죠 네. 좀 잘 그러니까, 만들었네요 챔피언 그러니까 원딜 선수들은 그러니까 닐라 같은 챔피언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분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통 원딜로 분류되지도 않는 데다가 주류 픽도 아니고 단점이 많은 픽이니까 그런데 지금 닐라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하일 역시도 모크사드 장인답게 현재까지의 정말 100점짜리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네가 주인공인 느낌으로 잘 풀렸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풀어주면서 지원을 잡았는데요 풀고 자 폭레 내일까지 빠져버릴 거라고 이러네요 이거는 빠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네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지원도 이슈 잘 들어갔고 그 상태 봐야 미하일 그 상태가 또 뭐 하나 있죠 네. 또 혼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 고립 됐어요 스포츠 꺾고 아니 미하일 그 상태 그리고 바로 그쳐요 네. 미하일 그 상태 또 휘 몰아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확실히 광동 프릭스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에 뭔가 다른 놀라고 이야 운영에 뭔가 휘둘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벌써 엄청 득점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미 먹었고요 너희들 여기서 호기심을 부려? 글쎄요 네 다시 한번 연장 잡아갑니다 뭔가 지금 저는 약간 의문이었던 게 잘 나오는 상태가 아니었죠 와 농심 광동 프릭스 그냥 이때 미가 만족 했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이러면 레이저까지 갑니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준비한 적 확실히 머리 박는 조합 거기에 그게를 내밀었다가 상대에게 박치기를 당할라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여기서 닐라에게 먼저 거는 과정이었는데 닐라가 스펠을 정화를 들었다 보니까 그냥 네. 받아치는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남이 해도 되게 허무하게 빠져 그렇죠 맞습니다. 받아치는 과정에서 오공지 조합 그리고 미하일 선수의 그 상태가 앞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딜러들이 놀고 있잖아요 네. 놀이터에서 거의 4대1 하고 있었어요 혼자 와 미하일 야 미하일의 이런 전장을 박살내는 이런 구도 여기서 상황에 어차피 상대 바로 갈 거 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미드 정도 밀고 난 이후에 그냥 뭐 바로 드세요 이러면서 네. 최종비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괜히 고개 내밀었다가 더큰손에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코어템 나온 지우 선수입니다 나보리를 선택을 좀 해주면서 네 이거 계속해서 차이가 좀 나보리 야 이거 나보리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딜라도 확실히 스킬 쿨타임이 중요한 원딜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보리가 나머리... 40%부터 되는 걸 잘 이용했죠. 버프가 됐죠. 무한의 대검도 나보리도 다 치명타 요구량이 60%에서 40%로 감소했거든요. 버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스킬 쿨가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뭐 LCK나 LPL이나 챌린저스도 이제 보면서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은 솔로 랭크가 하고 싶어지거든. 지금 네. 이 닐라 좀 하고 싶어졌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이거 할 거면 3인하지 이걸 왜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 자 이번에 아직 광동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여줘야죠. 그리고 벌써 드래곤 4스택이에요 동심. 이거 챙기면 그럼 이번 용을 허락하면 안 될 텐데 어떤 구도로 싸움이 그렇죠. 일어날까. 다시 한번 동심 크산테 치크산테 그 위치 매서운데요? 네 크산테 그 위치 이런 지구는 측면이고요. 무시한 딜 지금 잘 있겠죠? 다시 한번 환희세요. 다시 한번 또 나름 기긴 한데 마무리가 안 돼요. 농심 챔피언 그렇죠. 빠르게 녹여야 되는데 딜이 모자라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안 돼요. 아니 본인 때문에 세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루시안이 단일 딜을 했을 때 한 명을 녹이기 좋은 챔피언인데 이렇게 광역으로 뭉쳐있으면 막 푹 딜 넣기 좋은 챔피언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 오늘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재밌는 걸 준비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공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죠. 그게 중요하죠. 재밌는 거 준비해서 지면은 재미없어요. 이기는 게 재밌는 거죠. 굉장한 명답이네요. 네. 이겨야 이기는 게 재밌죠. 네. 그렇죠. 지면 재미없죠. 지금 분위기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플레이하고 있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선수들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야 우리 연습한 대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얘기를 근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거밖에 없거든요. 5대5. 네. 근데 그 5대5를 너무 잘하고 있어. 헬피하고 요네가 불었지만 지금 측면에 있었고 환희로 3명. 와. 근데 여기서 나르궁이 대박이 나긴 하는데 와. 근데 여기서 광역딜이 좋은 조합이 아니고 막 요네 스킬이 이미 빠져있었다 보니까 연계가 되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워프 쿠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은 세상에 어떤 원딜이 본인이 물렸는데 앞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아이템 보세요. 군단의 방패 올렸어요. 이게 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딜탱이 딜탱. 네. 네. 야. 와. 야, 상대가 매력 있습니다. 본인 포커싱한테 앞으로 들어가서 환희 대박 터뜨리고 네. 적 한가운데 해집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보는 재미는 네.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서로가 상상력에서 구현해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와. 이런 것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이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하는 저희도 보면서 이게 뭐지 싶은데 당하는 광동프릭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지금. 아니 이거? 심지어 광동프릭스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그 전령 한타 이후부터 농심이 꽉 붙잡고 계속 머리가 이게 들이박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연마가 됐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크산테는 이거 어떻게 말입니까? 자 나르 무각고요. 시간이 잡아버렸고 그건 분신이고. 자 여기서 칼릭스 칼릭스 잡히나요? 닐라가 없는데 예. 크산테도 없죠. 이게 3대 5상대 5를 이렇게 앞에서 맞아. 눈을 마주치고 있다고요? 그럼 딜이 차고 넘치네요. 그렇죠. 자 모든 지역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닐라가 무슨 부르저처럼 혼자서 이렇게 밀고 있고. 네. 자 일반적인 원딜 역시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물어보던가 들어오던가.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와. 야 멋집니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새로운 해석을 지우 꺼내는 게 진짜 대단한 멋이네요. 네. 네 실패하면 익숙한 맛 하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야 결과론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 떠보니까 미드바텀 투옥잭에 나가 있고 드래곤 4스택 내줬고 이제 농심이 탑으로 진격해서 또 머리 박으면은 게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바론 쪽에서 싸움 걸어도 되고요. 자 집에 가면 더 강해집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저 광동 프릭스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 좀 직면하고 말았는데요. 16레벨의 지오 아직까지 뭐 1데스 4, 1, 7 대단합니다. 원딜 3레벨 차이나요 지금? 맞습니다. 와 닐라가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솔로 랭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보면... 닐라 하지 마라. 아니, 그런데 닐라가 어렵거든요 이 챔피언을 네. 운용하기가.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물어보던가 닐라테는 3-2-1화와 다르게 미니언의 아군 미니언에 저렇게 스킬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폭내 들어가면서 오히려 밀어붙이고요. 그리고 나르 궁극기 있어요 칼릭스. 이러면 다시 한번 두 명 되면 지금 나르가 미니 나르예요. 허약합니다. 그리고 오공 파고들었거든요. 아 맞지 쓸립니다. 아까
그 뒤로 최맹선들이네요. 싸움 도움이 안 돼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자, 챌린저스의 정말 새로운 저 바람을 방향을 좀 보여주는 이런 느낌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릴라 좋아 보이는데? 릴라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좋은데요. 자, 이러면 결국 쌍둥이까지 날려버리면서 게임이 끝내기 직전 농심이 광덕 프린스에게 멋진 조합으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GG. 야,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의 새로운 해석. 자, 여러분 닐라가 나오면서 재밌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가 결국 정확하게 멋지게 연습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닐라를 이렇게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도 보면서 네. 조금 어안이 벙벙 했습니다.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네요. 지금 닐라 중심 조합에 당한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초반에 괜찮았었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득점을 좀 많이 했었고 앞서 나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스노우볼을 계속 굴리지 못했어요. 일단 상대가 전투 지향적인 돌진 조합이기 때문에 한타를 한 번만 줘도 광고프리스 입장에서는 삐끗할 위험성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상대가 한타 한 번 승리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연전 연습. 계속 닐라 중심 조합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미하일 그 상태가 최고였어요. 멋진 활약을 계속 보여줘서 그리고 또 오공도 잘 컸고 사일러스도 제 역할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광동프릭스를 상대로 한타를 계속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광동프릭스가 이거 한타하면 질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이런 게 플레이에서도 좀 보였어요. 뭔가 선수들의 집중력도 살짝 떨어진 모습도 보였었고 그 과정에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돌진 조합을 구성을 하고 닐라도 어느 정도 탱키한 아이템 트리를 가는 등 광동프릭스의 부족한 AP 딜에도 어느 정도 카운터 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준비된 것도 이렇게 보여줄 때 얼마나 뿌듯할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몇몇 분들이 또 이거 POG 본인들이 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 그 선택도 너무 잘했고 뭐 릴러라든가 뭐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 고민할 정도의 상황까지 좀 보여줬었습니다. 저도 몇십 초 동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 뽑으셨죠? 누굽니까? 릴라 뽑았어. 뒤에서 결정이 됐군요. 네. 누굴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우네요. 지우의 릴라. 릴라가 받았습니다. 네. 일단 바텀에서 루시안 나미의 존재감을 거의 지워버렸죠, 게임 내내. 네. 그렇죠. 라인전에서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미드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저는 릴라가 그렇게 라인을 앞에서 미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루시안 나미가 앞대시하는 상황을 단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릴라 플러스 알파점은 사렙 타이밍에 킬각이 나왔다고 했었죠. 그렇죠. 귀신같이 그 타이밍에 킬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틸이 발이 풀리면서 운영적으로 좀 득점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매섭게 치고 나와서 또 뭐 전체적인 전투 구도가 좀 안 좋고 그랬는데 주요 전투 때마다 닐라가 포커싱을 당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절묘하게 흘려보내기도 했고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서 궁대방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을 거듭했기 때문에 POG에 선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킬 지분이나 관여 자체만 보시더라도 POG를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을 보여줬고 자, 말 그대로 물려도 오히려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냈었던 재기발하는 플레이가 연거퍼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지는 경기는 또 어떨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세트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분들에게도 나름 또 충격적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빌드를 준비해와서 이것을 시청자분들에게 선보이면서 성공까지 시켜낸 이런 또 멋진 장면을 좀 만들어냈었는데요. 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새로운 색깔 보는 재미가 확실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빌드업 느낌이 났죠. 네. 네. 초반에 4렙 타이밍에 솔킬을 내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그 이후에 스노우볼을 완벽하게 잘 굴릴 모습이 이어졌던 건 아니지만 삐끗할 때마다 우리 조합의 강점은 어디에 있고 어떤 그렇죠. 플레이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계속 들이받는 플레이를 했고 상대가 진짜 여러 번 박치기를 당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레이가 아까 나올 때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 딜라의 유틸성 진짜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부부끼도 좋은 것 같고, 아, 진짜 막 평타 회피도 의미가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런 딜라 맞습니다. 챔피언 성능에 대한 재평가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1세트 끝나고 딜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유콜리아에서도 또 날카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가장 불신했던 분이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 근데 좀 경기를 중계하면 생각이 조금 변했다. 예, 즉 한번 플레이라도 해볼까 요 정도의 호기심까지는 생겼죠. 그렇죠. 집에 가서 이제 좀 성능도 제가 한번 느껴볼 예정이고 그리고 예. 루시안 나미 상대로 꽤 괜찮다고 느꼈던 게 저 파도 소환사의 축복 루시안이 버프 받은 타이밍에 그거를 닐라가 W 스킬로 회피해주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확실히 좀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나름의 특장점은 이렇게 살리는 거야. 살릴 수만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오히려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몇 가지 조건이 좀 만족이 돼야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픽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는 맞아요. 훌륭하게 성공시킨 거죠. 지우 선수 멋졌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기의 또 진행 선택도 한번 봐야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광둥 프리스는 역시나 또 블루사이드를 또 선택을 해줬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 보니까 자, 이번 경기에서의 픽 어떻게 가져갈지 이번 경기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패배한 팀이 블루 진영으로 많이 가고 있죠. 네. 네. 첫 주차에만 대체로 좀 레드 많이 나왔었는데 이후에는 쭉 거의 블루 위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블루 진영이 본인들이 준비한 픽을 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블루 진영으로 진 팀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이번 경기 확실히 광동 프리스는 여기서 보이지 못하면 득실 관리 좀 아쉬웠었죠. 2승 4패였었는데 이번 경기 지면 2승 5패로 추락을 하면서 하위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진짜 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만한 상황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 만큼 4패와 2승 5패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2승 4패는 한 매치만 이겼어도 3승 3패거든요. 느낌이 오하죠. 5할. 그래서 광동 프리스 체급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운영만 보완만 하면 3승 4패 가능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2승 4패라면 맞아요! 만약 이번 매치 지고 2승 5패가 된다? 체급 좋다는 얘기도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바로 인정받았죠? 농심산 명품 크산테 네, 바로 졸업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인정했다! 이미! 배픽 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숙제 해결 못하겠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짜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나왔다가는 오늘 이건 10분 안에 해결을 못하겠는데? 이런 결론이었나요? 재밌네요. 자, 앨리스, 마오카이 둘 중 하나 내놔. 내놔. 아니면 농심은 나눠 먹자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다 풀 수도 있어요. 네. 바루스 같은 픽도 살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풉니까? 자, 농심의 선택. 자, 2초 남았습니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자, 마오카이. 마오카이는 줄 수 없다. 그리고 앨리스. 그렇죠. 앨리스. 남아있습니다. 네, 앨리스 안 가져가면 배픽에서 또 한 번 더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앨리스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네. 저는 그래서 농심이 마오카이 정도 내주고 앨리스 바루스 가져오는 배픽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농심. LCS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네. 상대가 바이였습니다. 이 친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르바는 글쎄요. 상대 네. 딜러가 진짜 미드 원딜 정도가 뚜벅이어야지 네. 나올 만합니다. 자르바는. 그렇죠. 자, 세주아니 그리고 바루스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선택인데 지우는 혹시 상대가 만약 바루스를 가져가도 뭔가 또 하나의 노림수 아직 피가 난 것은 네. 아닙니다. 네. 워윅. 자, 워윅. 그리고 다시 한번 리신. 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리신이 근데 지금 탑 리신이나
이렇게 가는군요. 아칼리. 아칼리를 선픽을 해주네요. 빠르게 뽑았네요. 이러면 사일러스를 픽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클리버 선수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죠. 네, 자 여기서 반격을 제대로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일러스 나왔죠? 나올 것 같죠? 나왔습니다. 자, 자주 나오던 매치업이죠. 아칼리 사일러스 익숙한 구도죠. 하나씩 나눠가지기 나오는 모습이고 바루스 가져갑니다. 그러면 농심이 바루스 내주고 준비한 바텀픽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뭘 준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딜라가 좀... 나와서 뭐가 나올지 예상이 네. 좀 안 되네요. 아니면 무난하게 제일 쪽으로 가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원딜 쪽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잘했었던 제일인가에 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나요? 정석적인 선택으로 맞대응을 하나요? 일단 상체 완성. 3인방을 빠르게 구성하는 모습 그리고 정글 세주안이기 때문에 근접 챔피언들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농심이 1세트 블루 진영도 그렇고 2세트 레드 진영도 그렇고 상체를 좀 빠르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빼내주면서 그 다음 상황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자 광동 프릭스 네 번째 밴 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제리룰루를 네, 상대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룰루 밴 그리고 제리와 원래 조합할 수 있었던 유미는 지금 잠깐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농심 혹시 좀 여차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픽들을 현재까지는 준비해놨습니다. 갱플 밴까지 자 이어서 농심의 이 다음부터 뭐가 나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요. 그러면 혹시 뭐 진 하이머딩거 이런 네. 쪽으로 가나요? 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의 선택 그게 팀을 받쳐주는 데 있어서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1세트는 닐라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사미라를 보여주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일단 자야 먼저 등 자야. 자야도 네. 나보리가 계속된 좀 기분 좋은 버프를 받으면서 맞습니다. 자야가 나보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자, 스킬 쿨을 또 역시나 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자야도 꺼내 들어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야의 아이템 트리도 좀 궁금해질 것 같고 레넥톤 상대로 잭스 잭스를 했네요. 일단 라인전에서는 레넥톤이 네. 초반에 기분 좋긴 합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잭스를 픽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플레이 메이킹이 필요할 것 같다. 노틸러스 자 여기서 확정 CC 노틸 쪽으로 이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칸이 나올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광동 프릭스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노틸러스 네, 상대로 예. 받아치는 브라움. 그렇죠. 자 오히려 조합 뭐 이런 거 보죠. 자야 라칸보다는 자 여기서 브라움 든든한 방패 한번 들어줍니다.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주아니와 브라움은 일명 브라우니 조합으로 그렇죠. 한때 대세였어요.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힘이 아무리 강해도 저지력을 충분히 갖는 조합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었거든요. 더군다나 자야는 상대가 돌진 챔피언이 많을 때 그걸 쭉 빨아들이면서 전투 구도를 좋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원딜입니다. 근데 광동 프릭스의 조합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 조합에서도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는 이런 모든 뱀픽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확실히 그 패치 덕분인지는 몰라도 또 첫날이라서 더 그런 걸까요? 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확실히 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앨리스와 노틸러스가 어느 정도 발이 먼저 풀리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아칼리를 좀 말리는 미드 쪽 동선이 좀 중요한 경기일 것 같고 네. 그도 그럴 게 이게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노틸러스가 브라움을 후반 가서 게임 이긴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광동 프릭스가 초중반에 어느 정도 흔들어 놔야지 경기 흐름이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초반 운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자 그것을 끝까지 상대방이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 후반 양상도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자야가 무난하게 성장하는 데 성공하면 자야 하나에 다 쓸릴 수 있는 조합. 동의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원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앞 경기에서도 뭐 닐라를 통해서 성공을 했었고 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뭐 네. 조합에서 이 농신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겁이 좀 없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자야가 주인공이 되게 굉장히 좋은 경기 구성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보리 자야에 대해서 캐릭력이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W 스킬이 자야 입장에서 계속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야를 플레이할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최근 메타 어떻게 보면 스킬트리가 오히려 이쪽이 잘 맞다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것도 한번 더 꺼내들어 봤습니다. 자, 광동 프리스는 여기서의 더 이상의 패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자야의 W 스킬 죽음의 기시, 그러니까 뭔가 자야 캐릭터에게 부스팅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돌진형 챔피언이 많을 때는 저항의 위상 한번 활용하고 기쁘름이 확 잡아당기면서 광역 속박을 넣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실제로 또 딜은 딜대로 엄청 잘 들어가서 그런 스킬 구성 하나하나가 상대 입장에서 좀 껄끄럽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전술적인 그림을 광동 프리스 선수들은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바루스가 만약에 저는 포킹 바루스였으면은 후반 캐리력 대결로 흘러갔을 때 자야에 비해서 바루스가 힘이 좀 많이 붙일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바루스도 치속 바루스라서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터프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후반에 갔을 때 또 이 불선수 하드 캐리 이런 상황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야가 후반으로 갔을 때 원딜 캐리력 부분에서 손가락 다섯 개 안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다섯 개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한 세 개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섯 개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네. 방패. 자, 들어주면서 HH. 자, 버텨주는 모습 좋고요. 그만큼 자야가 치명타 빌드를 올렸을 때 예전에 뭐 방관 자야 할 때 나오지 않던 그런 캐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때 방관 포킹 자야가 엄청 유행했었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템 빌드보다는 치속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템빌드를 선수들이 많이 선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또 버프된 뭐 이런 것들 활용을 네. 해주는 거겠죠. 자, 자 퍼리지. 네. 어딨지? 선수한이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반에 투력은 아무래도 앨리스가 위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상대를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잭스가 약간 딜교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체력 관리가 좀 애매한 네.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미하일이 고개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거리 유지를 해주고 있는 앨리스. 자, 커리지입니다. 자, 체력 관리가 좀 쉽지 않죠? 자, 여기서 다 바로 여차하면 또 아군도 봐주면서 자, 압박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있는 커리지입니다. 이 구도에서 아까 뱀픽할 때 잭스 후픽을 보고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초반에 잭스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약간 좀 예상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픽한 거기 때문에 광동 프릭스가 좀 그 부분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을 밀어놓기는 했는데 이게 체력 관리가 좀 안 됐고요. 자, 이게 또 그래서? 분노 50 넘긴 상태라서 오히려 그리고 세주한이가 다시 탑동선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죠. 갑자기 게임 터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인지 네.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 분노 상태를 보고 잘못 건드렸다고 망한다. 자, 이런 판단을 좀 한 것으로 보이죠?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잭스 귀환했고요. 앨리스도 한 걸음 물러나는 장면이 눈에 띄었죠. 자, 이번 턴은 좀 걸어서 네. 가고 있는 좀 랜서 선수입니다. 진짜 저는 시도했으면 역으로 좀 많이 위험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주한이도 다시 올라오고 있었고 레넥턴도 한 방에 터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무리하기보다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수를 좀 바로 걸진 않겠다. 자,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랜서 선수였었습니다. 바텀 쪽도 뭐 CS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미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야에 대해서 계속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정수도 기분 좋은 버프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자야가 정수 약탈자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공격력이 무려 10이나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가격도 100골드 오르긴 했는데 스펙 상승 대비 골드 그 정도 오른 거는 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돌풍 나보리 정수 아니면 돌풍 정수 나보리 이런 아이템 트리를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이러한 또 새로운 메타까지도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설렝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원딜 점프로인 입장에서 너무 지금 재밌습니다.
흥미롭고요. 아이템 뭘 갈까 기대된다. 네, 그렇죠. 이거 보고 따라하고. 네, 이런 채팅도 이미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바텀 쪽 네. 서로가 3대3 모이고 있죠. 바텀 3대3 전투를 준비. 하고 있는 건데요. 받아쳤는데요. 있는 건데요. 안돼 뒤로 빠지고 전투 이탈. 그 앨리스가 뭘 하는 건? 잠깐만요. 앨리스가 이러면 가요? 앨리스 가는 건 좀 아니고. 순간 HH가 앞으로 뛰어들면서 네. 역으로 앨리스에게 스택 묻히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오. 자 그리고 탑은 항상 체력이 잭스가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노틸러스 선픽했을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애매하게 브라움을 물면은 그 교전에서 무조건 패배합니다. 맞습니다. 방금도 자야 기쁘롬이 연계됐으면은 노틸러스 위험했고요. 열의 아홉은 저요. 네. 그 정도면 거의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각은 꼭 피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 일단 뭐 서로 마파밍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 CS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진 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광도프리스가 앨리스를 선픽을 했잖아요. 블루 진영일 때 어떤 픽을 선픽한다라는 그 선픽의 의미를 좀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앨리스가 잘 활용된 사례를 보면 주로 요즘은 바텀 쪽에서 라인전 엄청 강한 조합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앨리스로 위협을 넣습니다. 다이브 압박을 줘요. 그래서 물러나게 만들거나 킬을 만들거나 뭐 이런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득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타 쪽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역시나 무력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하일이 네. CS차에 내면서 밀어넣고 자꾸 잭스 막 짓보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하지? 어디 어떻게 가지? 어디를 바텀도 브라움 서 있어서 바텀? 애매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바텀에서 만약에 브라움을 잡아도요 잡아도 탑에서 손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봤을 때 엄청 손해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것도 네. 지난번에도 브라움이 자주 나오는 픽은 아닙니다만 상대방 조합에 따라서 카운터 픽으로 한번 활용이 잘 되면 뚫어서는 네. 반격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운다 선수의 세주안이 동선이 이렇게 탑으로 오는 동선이 꽤 좋더라고요. 전령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고 레넥톤도 라인전 더 케어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바텀에서 어차피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뭔가 빠지는데요. 아 이게 참 네. 아 앨리스 입장에서 지금 씁쓸해요. 그렇죠. 네. 오히려 봐서 좀 기분이 좀 씁쓸합니다. 아 일단 CS도 비슷하고 앨리스가 지금 비싸면 안 돼요. 네, 앨리스는. 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겁먹고 있는 라인이 없어요. 네. 지금 움직임을 보면 전부 다 중앙에서 상대방 기점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바텀도 뭐 중간에서 유지 잘 하고 있고 이게 비슷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앨리스가 킬이나 어시스트나 오브젝트에서 득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CS 비슷한 부분이 크게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앨리스가 요즘 여기서 정답을 들어갔어요. 정답 제대로 들어가면서 기록 같거든요. 그럼 앨리스 정답을 병을 먼저 잡았어요. 지금 사일러스 보고 이렇게 빗나갔고요. 자 여기서 와 앨리스 그리고 이거 사일러스도 위험한데 사일러스도 위험한데 사일러스도 이렇게 HH가 잡아 잡아버린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내는군요. 와우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e스포츠 아카데미 와 오늘 농심 대단합니다. 야 경기력 진짜 좋습니다. 네, 저는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일단 이 교전 보시죠. 저 숨어 있다가 비가 가면 일단 정탄 마친 순간 하트 끝났어요. 그렇죠. 네, 하트 끝났습니다. 이거는 농심적 설계한 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와중에 실수가 나와요. 앨리스가 그렇죠. 앨리스의 전멸도 미스가 있었고 사일러스의 궁극기도 정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역습하게 안 나오고 오히려 브라움이 이렇게 로밍에서 먼저 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션기 또 이렇게 상대방을 태우면서 그렇죠. 불태웠죠. 예, 점화 딜로 깔끔하게 제압까지 성공해내면서 브라움도 쭉쭉 크고 있습니다. 이거 드래곤은 지금 내줘도 농심 입장에서 별로 데미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득점을 충분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에서 CS 차이. 아 그렇군요. 아니 20개. 아 이러면 그 얘기가 오늘... 나올 수밖에 없죠. 잭스 후픽 왜 했어? 아 그러게요. 예. 안타깝지만 상대가 레렉토를 먼저 가져갔는데 왜 잭스를 픽할까? 정글러가 세주안이도 아니고 뭐 근접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대1 구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레넥톤이 좀 확실히 앞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미하일 선수가 원래 또 무력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 숨어서 브라운 들어보죠. 이거 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를 부르면서 자 궁극기 이게 자야가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요? 아 이게 광동 프릭스가 순간적으로
틀어가지고 자야 노렸던 플레이는 좋았는데 한 번에 안 터졌어요. 네, 맞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는 장면이긴 했는데 안 터졌어요. 네.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지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상대 좀 본인이 네. 놀랐을 거고요. 네, 이거저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네. 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면 커리 제기 타고 있는 건데 좀 냄새 나죠? 아 그리고 앨리스 먼저 전멸하고 영웅으로 탈릭스 내려옵니다. 탈릭스 와요. 앨리스 전멸도 없는데요. 자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이미 죽었죠. 이러면 죽었어요. 이렇게 가볍게 킬을 챙겨줄 싸운다인데요. 앨리스 싸운다. 뭐 자비가 없네요. 킬 네. 양보할 줄 알았는데. 하는 것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킬 먹는 거 먹는다. 굳이 왜 양보해. 내가 캐리할 건데. 앨리스 다운이에요. 그렇게 됐네요. 앨리스 상했습니다. 네. 네. 픽의 의미 이 정도면 네. 퇴색됐고. 맞습니다. 색깔이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좀 꺼져가면서 뭐 갱을 갈 곳이 지금 마땅치 안 보이네요. 가면은 누가 대기하고 있고요. 이게 앨리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이유가 앨리스의 단점인 유통기한이나 초반에 말리는 그림이 잘 안 나오고 트하는 그림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앨리스의 티어가 높았던 건데 그렇죠. 말렸을 때는 그 어느 정글보다 활약하기가 어렵거든요. 엘리트가 밴율이 대폭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중반까지 너무 세서 그래요. 그렇죠. 네. 전투력도 엄청나고 그리고 다이브 각을 잡는 데 있어서 앨리스만한 픽이 없잖아요. 앨리스보다 더 다이브 잘하는 정글러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텀 2대 구도에서 주도권 잡을 수 있는 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면 앨리스의 힘에도 탄력이 붙고 탑 쪽에서도 반대로 레넥톤이었으면요. 자 비아이 자 여기까지 한번. 오 적당히 미엘레드가 말았어요. 네, 선도 잘 타고 있습니다. 볼까 싶었는데 자, 이것은 아니라고 빠르게 네. 판단하면서 자 안정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풀고 자 갈릭스도 자 003 자 3번 시해주면서 잘 끄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텀에서도 바루스가 CS 10개 가량 앞서고 있는 게 결국 노틸러스 브라운 차이가 갈수록 나고 자야 바루스 캐릭력 대결에서도 결국 자야가 앞설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당장 큰 차이가 없어요, 바텀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본인들의 정글 레드 쪽 가면 먹을 게 커리지가 또 많지 않고 자 계속 압박을 좀 당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애초에 브라움이 저렇게 상대 정글 편하게 들락날락하는 거 저런 상황 자체가 좀 이질적인 거예요,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브라움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레드 그냥 가볍게 이건 우리 것이다! 자, 때려주면서 남의 것을 우리 것처럼 챙겨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우주나요? 아, 여기서? 그렇죠. 줄 리가 없죠. 그건 아니죠, 아직. 네. 줬어요. 줬어요. 줬어. 사실 지금 단계까지는 정글이 먹는 게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지우를 믿고 준 것 같습니다. 이미 저. 나는 충분히 많이 먹었어. 아, 배불러. 지금 세수안이 201이거든요. 네. 네. 이 정도면은 뭐 좀 쉬어도 된다. 여기 측면. 적 레드 털고 레드 달고 라인에 서 있습니다. 세수안이도 옆에 있습니다. 아, 이거 뭔가 하긴 해야 돼요. 아, 이거 근데 자, 해야 그러면, 돼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되는데! 될까? 아 이거 옆에 빠지면 게임 터지는데! 될까? 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도 의구심이 좀 들 것 같고 이거 위쪽 시야 없으니까 네. 이거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앨리스는 엿보기만 하다가 도망을 가고 네. 있어요. 아 그리고 앨리스 아이템 지금 말렸다는 게 아이템 지금 아 그러네요. 세 개. 좀 이것저것 좀 꽉 채우긴 했는데. 그리고 저 인장도 네. 스택이 안 쌓여 있고. 그렇지요. 진짜 최근에 나온 앨리스 중에 좀 가장 마른 앨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드 채도 가장 많이 나는 건 이쪽이잖아요. 제일 그렇죠. 심하게 망했어요. 1360.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너는 그냥 먹지도 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졌어요. 앨리스. 이름이 다른 선수들이요. 클리버가 뭘 해봐도 클리버가 아이. 아이고 사이기면 몸부림이에요. 아 이거 걔가 자야도 없고 바루스만 오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 여기서는 각지 켰고 하지만 분노 들어가서 우와 랜서 그래서 투어킬 냈어요. 여기서라도 살아가야겠죠? 탑에서 생존번호 드디어 한번 울렸습니다. 와 진짜 불행 중 다행이네요. 가뭄의 단비가 그렇죠. 네. 솔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14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포탑방패는 뜯을 수 없는 상황이고 파워도 못 듣고 그리고 네. 아래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막 난리 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아이고 나 죽네 이러고 있거든요 좀 다들. 자 그만큼 뭐 동선에 세주안이가 돌아다니면서 겁을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바텀에서도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랭크를 많이 플레이하시는 탑 유저분들이 이런 상황 보면은 잭스 입장이 좀 몰입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밑에서 정글이 앨리스가 세주안에게 맞고 있고 네. 어, 노틸러스가 붙어도 앨리스 터졌고 아, 그래서 나라도 뭔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승부수를 좀 던졌었죠? 진짜 랜서 입장에서도 위험한 각이었는데 야 이게 어떻게 썰키는 자 여기 자 들어와 하면서 일단 거리 두고 아 네. 순간적으로 전멸을 활용하면서 거리 벌렸다가 다시 싸웠던 게 꽤 주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파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선혈포식자보다 아이템 밸류 가치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1코어 타이밍에 심파자를 이길 1코어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심파가 나와야 그때부터 진짜 잭스다. 그렇죠. 어, 이런 느낌도 얘기가 나오니까요. 잭스와 정말 잘 어울리는 템이죠. 그렇죠. 자 미드는 이제 타워가 벌써 이제는 건 쓰러지겠는데요. 이러면 공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더 답답해지는 느낌인데요. 3에서는 솔킬을 당하긴 했지만 애초에 레넥톤이 계속 CS를 리드하는 흐름이었고 아마 농심의 다른 선수들은 그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미아이 선수에게 아, 솔킬 당하고 상관없다 괜찮다 타워만 지켜요. 네, 그럼 좋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사이드에서 막 엄청 뚫리고 있는 네. 것도 아니고 한타를 가서는 잭스가 브라움에게 마크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덕프릭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솔킬을 냈다. 이거 시야 없었는데 지금 반응? 와. 와. 이래서 프로게이머들입니다. 진짜 피지컬. 야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반응을 하니까요. 네. 그래도 탑을 밀어버리는데 성공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나름 성장 기반이 마련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농심이 드래곤 스택을 독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보다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미세하지만 나아지긴 했는데 그 네. 나아진 거에서 아직 더 조금, 나가기에는 조금. 아니 조금 네. 말이 아니야. 형편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조금 좋아졌다. 어, 근데 그 조금 네. 좋아진 부분 지금 안 된다는데요? HH가 안 된다는데요? 자 왔습니다. HH 잠깐만요. 이게 브라운밤이더라고. 여기서 하지만 렌터야 한명이나 어떻게 잡아줘요. 아! 이게 자야 안 왔으면 자야 200킬이 들어갔어요. 이야 자야가 좀 좋은 거 먹었습니다. 진짜 꿀이네요 자야 자야 그리고 들어가 앨리스는 이거 하루 종일 아니 커리지 살려. 저기서 그래도 숫자 좀 들어갔습니다. 장방은 활용 좋았고요 장방. 자 이런데 다시 한번 또 지우도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예. 들어가면서 아니, 지우 할 공격 뭐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정확해서 아니 지우 진짜 지우 탑 갔다가 아니 갔다가 원딜이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왜 그랬나요? 파밍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러면 자 와 자야 기쁨이 초대박 하다 끝났어. 하다 끝났어. 한타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우 어 자기 잡았는데 불도 몰라.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잭스 그래도 왔으면 네 브라운 너라도 죽어! 브라운만 믿으라고! 이거 근데 깊이 빨려 들어가면은 역으로 또 각 볼 수도 있어요. 점프 기가 막혔네요. 멈춘. 내가 지킨다로 점프. 네. 사실 내가 살고 싶어서 뛴 건데 그렇죠. 스킬 이름은 내가 지킨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앨리스를 먼저 포커싱하다가 광덕프릭스가 반격각을 봤던 건데 앨리스가 마지막 궁 2타로 딜을 막 잘 넣었었고 그리고 결국 지호의 저 잘크 자야가 활동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네, 뭐 싸우는 곳 주요 곳에서 좋은 자리에서 딜을 넣어주니까 그렇죠. 게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도 여기 반격 되나 싶었는데 기프로미가 3인 속박 나왔어. 네. 안 되네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이 뭐 결국 자 불이 정말 마무리 하긴 했지만 그리고 잭스가 오긴 왔는데 저 브라운조차 못 잡으면 진짜 참 네. 잭스도 오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야. 아 나 이거 오기 싫었는데 탑 1대1 이기는데 레넥톤 지금 탑에서 CS 먹고 있는데. 오기 싫었을 건데 왔거든요. 네. 근데 출장비조차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받아간 게 없습니다. 자 반면에 세주원이는 뭐 4킬 4옷이 와 그래서 골드 차이가 이게 얼마에 7천가량 나고 있습니다. 19분에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앨리스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네요. 0-1 먹은 것도 적고 스템도 좀 아쉽고 물렸다가는 뭐 그대로 데뷔 준비를 못 했었는데요. 전멸 없거든요. 전멸 없다. 너무 매서운데요. 지우에게 킬. 자 몰아줍니다. 풀고 거리를 벌려고 그리고 브라운이 쓸렸습니다. 자야 더블킬. 이거 굉장히 좀 크죠? 아니 경기력 퍼펙트한데요? 아니 앞 경기보다 도전하네요. 아니 저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들 조합의 장점이 뭔지 그 세트마다 다 파악하고 그대로 플레이한다는 게 농심이 스포츠의 가장 강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플레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조합이 들어온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뭐 자야와 그리고 브라움이 있다면 한타 질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뱀픽도 너무 좋아 보여요, 농심.
사실 적당히 해라. 아니 레넥토 14렙이에요. 그리고 사일러스 11렙, 앨리스 10렙. 네. 10렙. 이거 2대1 해도 레넥톤 이길 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놀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아칼리도 편하게 놀죠. 잭스랑 피지컬 자랑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자 칼렉스. 자 이것이 우리의 저 농심은 더 위로 올라갈 팀입니다. 상대 창을 꺾어버렸습니다. 랜서 부러졌어요. 진짜 유일한 창이었는데 팀 내에서 갈고 닦던, 진짜 에즈 중지에서 갈고 닦던 유일한 창이었는데 부러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4명의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방어만 가능한 방패 정도였었는데 유일한 창이 부러졌습니다. 아 그게 또 예쁘게 부러진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꺾여서 고칠 수도 없게 무기로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나마 잭스가 팀 내 유일 1데스였어요. 유일 1데스 슬프긴 한데 네. 그래도 유일하게 근데 성장세가 나쁘지 네. 않았거든요. 2데스 돼버렸고 자 오지마 저기서 냄새를 맡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자야가 지금 W 스킬 나물이 나와서 계속 돌리면서 바로 지나니까 바로 녹죠. 녹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왔지만 이거 힘싸움만 농심이 그냥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요. 아 방패 그냥 밀고 들어가네요. 부패의 사슴 대박. 아칼리가 지금 오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대박 났고. 야 네 명이 너 알아도 돼. 그렇죠. 너 알아도 돼. 사도. 야 이거 다 누가 이게 무슨 압도적인가. 나도 껴줘. 자야 트리플 킬. 지옥. 와. 이것이 지옥. 나도 껴줘. 저 오늘 집 가서 자야도 해보고 싶어요. 닐라 자야. 네, 네 닐라 자야. 오늘 지우 선수가 여러가지 재밌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야 이거 칼릭스 날 좀 잡아줘. 차라리 죽여. 갯바 네. 켜고 하실 건가요? 오늘 네? 오늘만에 방송 켜고? 갯바 켜고 하시나요? 저희도 한번 보게요. 아니요? 네. 도네이션도 할게요. 저 쏠게요 제가. 나중에 예. 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와 진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선수들 강합니다. 굉장합니다. 아 광동프리스는 제가 보기엔 1세트 패배 여파가 2세트에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밴도, 픽도 그렇죠. 아, 그게 분명 영향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바론에서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네. 사실 부패 사슬 뭐 대박 나면서 네. 근데 의미가 없었죠. 그 이후에 이거 보세요. 딜이 없고 아니, 그리고 네. 이렇게 빨려들어오면 결국 자야에서 디코롬이 여기서 와 딜이 그냥 살벌하게 자야가 네. 먼저 눌려서 1초 만에 터지지 않더라. 변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브라움이 근처에서 딱 방패 세우면서 어때? 문제 없지? 하는 순간 그냥 한타를 못 이기고 브라움이 잠깐 하죠. 튕겨야 될 것 같아요. 브라움. 아, 그 정도. 방패 세운 상태로 튕기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한 번만 들어주면 끝나네요. 그렇죠. 방패 세운 상태로는 튕겨 뭐 여러 가지 할 게 없습니다. 진심으로 빵 터지셨네. 그렇게 네. 웃기셨어요? 그 정도로 유리하다. 그렇죠. 그 정도로 유리해.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네. 자, 들어가서 너라도 잡자! 미아 일로 와! 여기도 못 잡아. 아 그러면 미드 아니, 진격하죠. 아 진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 레넥톤 좀 줄 수도 있지. 맞아요. 네. 근데 미아이는 나 게다가 시야 체크도 다 해요 지금 꼼꼼하게. 네. 그러니까 나이에 어떻게 보면 그 스탯이잖아요. 나의 챌린저도 스탯이 네. 쌓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여기서 방심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사일러스는 자야 궁극기 뺏어도 이거 기브롬이 못 땡겨오거든요. 자 싸운다 들어오지 마. 자 다시 브라움이 방패 들고 지킬 준비 중. 너희들 다 이리 와. 아, 들어갑니다 가루스. 헬릭스가 흡수했고요 스킬. 렉토리 나도 껴줘 이러면서 순간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있을 때 좀 싸우라고. 자 이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그냥 끝날까 봐도 되죠. 이거 너무 그렇죠. 재밌어 그렇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24분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야가 불쌍 슉슉 브라운 킬이네요. 네 이거 여기. 참 귀함이요. 그렇죠. 그리고 사일러스 네. 저항에 비상 써도 이건 킥브롬이 못 당겨오고요. 사일러스 니코라도 브라운킬 더블킬 뭐예요? 더블킬 뭐예요? 킬링봇이 뭐예요 브라운? 아니 저 진짜로 이게 나는 맹체이치 방패로 팬다 나는. 그렇죠. 자 이렇게 결국 스코어 2대0으로 만들어내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GG. 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저 오늘 준비해온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와. 자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바텀에서의 일반적이지 않은 픽들. 그렇죠. 자 보여줬었고 그 성과는요 매번 바텀 라인을 캐리를 하면서 특히 뭐 정글 여러 가지 뭐 호흡도 좋았었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4승 구간에 돌입하는군요. 와 아무래도 이 매치업은 농심 쪽에 우세를 점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던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 정도로 다양한 패턴의 배픽과 훌륭한 인게임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농심이 두 세트를 모두 따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진짜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세게 맞은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네.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네. 두들겨 맞기만 한 느낌이에요. 지금 지표도 그렇죠. 그렇고요. 광동 프릭스는 1세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만해. 어? 뭐 닐라? 닐라를 준비했어? 아 닐라 약점 이런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좋은 플레이를 몇 번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중반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패배 여파가 분명 2세트에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의 이 뱀픽을 너무 칭찬하고 싶고 네. 그리고 노틸러스 카운터픽 브라움, 저 브라움도 본인 역할 이상으로 훨씬 잘해줬다고 느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향성에 대한 야.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방향성을 인게임에서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그 프로 시절 때 가장 많이 피드백 네. 받았던 게 방향성대로 플레이했어야지, 이 뱀픽대로 했어야지 이런 아, 얘기를 그렇죠. 가장 피드백 얘기 때 많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다 했어요, 농심. 네, 그게 말처럼 모든 경기가 다 되면 이제 막 우승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뱀픽대로 플레이만 다 되면은 그렇죠. 본인들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픽인가 싶은 정도의 뭐 느낌을 주면서도 뭐 경기에서의 재미, 승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내면서 자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하게 됐고, 안타깝지만 아 광동 프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도 새로운 농심이 내준 숙제를 제대로 좀 풀지를 못했습니다. 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광동 프릭스. 이게 진짜, 진짜 먹기 싫은 약 네, 같은데. 그 쓴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에서는 좀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선수들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얻은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2대0 완승이었기 때문에 득실 잘 챙겨갔죠. 그리고 새로운 패턴의 뱀픽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후에 상대하게 될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닐라 쓸 수도 있지 않나, 이거 밴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미아의 선수가 무력을 마음껏 뽐내는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태나 레넥톤에 대한 견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다 선수의 세주아니도 네. 경기 내내 특히 2세트 내내 너무 멋진 활약만 계속 보여주기가 전혀 없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선정된 POG는 어떤 선수일까요? 자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우! 확실히 지우가 사실 작년 썸머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아 살짝 애매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썸머 갈수록 날아가더니 이제는 거의 만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와, 오늘은 인생 경기였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말 그대로 비상! 하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막 그냥 네. 하늘 높은지 모르고 비상 중이에요. 네. 아, 이런 거 좋아하시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해쿵이. 재밌는 클리어. 아 진짜 그 비상이 챔피언을 했죠. 그렇죠. 네, 네. 제대로 네. 비상 중입니다. 저항의 비상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는 야 뭐 닐라 이어서 뭐 자야 그리고 브라움이 방패 들면은 한타에서 질 거라는 생각이 아예 들지는 않을 정도의 안정감을 심어주는데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것이 픽의 중요성이겠죠? 그렇죠. 픽의 중요성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농심이 이따 순위표에 또 변화가 생기겠죠? 순위표에도 변화가 생겨. 그러게요. 맞네요. 게다가 2대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상위권인 팀들을 조금 야. 쭉 훑어봤었는데 공통점이 원딜들이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바텀 메타는 바텀 메타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도 중요합니다. 제 입장에서. 아. 원딜들이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딜러 또 입장이니까.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또 인터뷰가 준비가 됐군요. 지금부터 네. 선수들의 인터뷰 직접 만나보시죠.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S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함께했습니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와 광동 프릭스의 경기였는데요. 오늘의 승리를 차지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의 POG 선수들과 얘기 나눠볼게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지우 선수.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HH 선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어하는 근접 챔피언 서포터로 이겨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깔끔하게 또 2대0으로 이겼는데 지우 선수는 1, 2세트 모두 POG를 받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1, 2세트 전부 다 POG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네. 두 세트 다 POG를 받으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HH 선수도 오늘 또 첫 인터뷰잖아요. 어떠신가요? 떨리시나요?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도 계시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첫 인터뷰의 소감. 일단 여기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좀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1세트 얘기부터 해볼게요. 1세트 때는 벤픽부터 기선제압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돌진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벤픽은 좀 준비해온 조합일까요? 좀 준비해왔던 조합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벤픽을 좀 준비를 하면서 팀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나요? 별로 얘기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벤픽이 나오자마자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만큼 돌진 조합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 선수는 1, 2세트 벤픽이 모두 원딜 위주였습니다. 닐라와 또 자야가 나왔는데 혹시 좀 부담되진 않으셨나요? 부담되진 않고 오히려 이제 캐리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살짝 주인공 타입이신가요? 주인공 약간 주인공 재질. 아, 좋습니다. 주인공 재질. 이렇게 또 2세트 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1세트 초반에는 근데 조금 힘든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는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HH 선수가 얘기해 줄까요? 그냥 한타 잘하면 무조건 이긴단 마인드로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긴 1세트 조합이 이제 돌진 조합이다 보니까 한타 강한 모습 보여주자 이런 모습으로 또 1세트를 이겼고요. 1세트에서 또 닐라의 선템이 눈에 띄었어요. 피바라기를 갔는데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지력으로 루시안 호킹 이제 2평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바라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세트 승리를 했고요. 2세트는 좀 1세트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달랐던 게 좋은 쪽으로 달랐습니다. 압도적으로 좀 승을 했는데요. 1세트가 끝나고 난 후에는 좀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그냥 이길 수 있다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HH 선수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1세트와 2세트와 어떻게 좀 달랐을까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노태 상대로 브라움을 뽑아서 네. 그냥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브라움만 믿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HH 선수만 믿으라고 이런 느낌으로 자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HH 선수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우 선수는 평소에 이 바텀 듀오로서 어떤 선수인가요? 매우 잘 받고 잘 죽는 원딜러인데 약간 딜은 잘 뽑아내는 그런 원딜러예요. 네, 그럼 반대로 또 HH 선수는 지우 선수에게 어떤 서포트인가요? 이제 듬직할 때도 있고 이제 좀 실수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좀 듬직한 편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또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우리 지우 선수, H 선수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평소에 못했던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실수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기면 좋겠다. 좋습니다. HH 선수도 지우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실수하지 말고 딜은 잘 뽑아내보자. 네, 좋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은 바텀 듀오네요. 자, 이제 다음 경기 KT 롤스터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이번 경기도 2대0 냈는데 다음 경기도 한번 2대0 내보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HH 선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2대0으로 빨리 끝내서 이기고 싶네요. 아, 짧고 굵게 끝내겠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팬분들도 오셨고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마디씩 해줄까요? 지우 선수?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HH 선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농심 e스포츠 POG 선수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위권 팀들의 아주 치열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그리고 또 많은 직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호경이었습니다. 자, KT가 디플러스 KI에게 2대1 승리였었고 천하생명 뭐 2대0으로 팀원도 잡아냈었고요. 그렇죠. 우리도 치열한 경기가 많이 펼쳐졌었죠. 네. KT가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디플러스 기아를 잡아내면서 그렇죠. 차이가 오도가 더더욱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기 시작했고 하나생명이 T1을 2대0으로 완파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생명의 경기력이 대단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 2위 네. 여차하면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농심 입장에서는 광동원이 2대0으로 잡았는데 너희들끼리만 달리는 거 웃으면서 잔치하는 거 못 봐. 그렇죠. 자, 오늘 농심도 그 막차를 어떻게 보면 좀 티켓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고 경기력 좋았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나오면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순위가 나옵니다. 농심! 4위 게다가 T1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뭐야? 득실 차이가 4점이 나나요? 그렇죠. 3, 4, 5위 역할이. 굉장히 크죠? 아, T1 여기까지 내려갔어? 예, 뭐 1, 2위에 있었던 T1이었었는데 네. 지금 5위까지 말 그대로 순위가 급락을 했고 반면 농심은 꾸준함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그렇죠. 하나생명 계속 대단하고요. 네. 농심이 꾸준히 승수를 챙겨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4승 3패 득실 플러스 5로 지금 4위의 랭크가 됐죠. 맞습니다. 바로 위에 하나생명 그리고 KT, 디플러스 기아가 있는데 이게 딱 한두 게임 차이라서 상대에게 한 번만 브레이크를 걸어줘도 농심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심 선수들 다음 경기 KT전인데 할 만하네요. 2대5로 이기겠대요. 자신감 충분해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얼굴에 실제로 좋았고. 그 순수함에 거짓 하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2대5로 다음 경기도 이겨보겠습니다 라는 지우 선수의 자신감이 아마 KT 선수들에게도 불을 지피면서 명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순위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좀 넥스트 매치업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예요. 자, 브리온과 DRX의 첫 번째 경기. 자, 이어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그렇죠. 팀들 간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쨌든 브리온 지난 코스트리밍 경기에서 드디어 세트. 간격에 세트 1승 했거든요. 그렇죠. 내일은 매치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DRX도 갈 길 바쁜데 브리온에게 비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오늘 승리한 농심 상대로 코스트리밍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세가 어느 정도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체급이 좋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승패를 보면 뭔가 좀 애매하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 길 바쁩니다. 맞습니다. 저 순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더 이상의 실수는 이제 또 주인공 올라가려면 얼마나 좀 중요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진짜 플레이오프까지 막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서부 팀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순위가 확실하게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메타 오니까 이거 보는 재미가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오늘도 13.1B 버전으로 그렇죠.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었는데 메타가 확실히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지는 뱀피코드 네. 그렇죠. 인게임에서도 선수들이 너무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서 네. 보는 재미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집 가서 오늘 닐라, 한번 닐라하고 자야 하고 자야죠.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이요. 저희가 네. 프로필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했나 안 했나 제가 한번 검사해주세요. 제가 본인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까지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열심히 하던 검사까지. 뭐 숙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바텀 메타가 너무 재밌는 게 이번 주에 아직 경기가 뭐 3일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다음 주 되면 챌린저스가 바로 13.3패치로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탱 서폿이 엄청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계속 바뀌는 바텀 메타가 너무 재밌습니다. 선수들의 그렇죠. 메타 적응력 이게 보는 재미가 네. 그렇죠. 너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역시도요. 또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내일 오후 5시 잊지 마시고 챌린저스 리그 함께해 주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민이었고요. 도움 말씀이 김동준, 신정현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